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사랑에 맞지 않는 최근에 급 부상한 그쵸? 저희한테 슈퍼 루키로 다가온 신사랑 네. 젠페달스의 유레카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연치 않게 이 그리스 페달이에요. 네. 그리스에서 제작이 되는 페달이고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뤄볼 리펙터들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고 해서 역시나 그리스. 요즘 그리스 경제 상황 좀 괜찮아졌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스가 이 악기를 잘 만들더라고요. 그 스파르타 정신으로 만드는지 잘 만들어요. 유레카. 시칠리아 히에론 왕이 자신이 받은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아내고자 아르키메데스한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죠. 하지만 금속을 녹여 왕관을 망가뜨리지 않고서야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이 없던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다가 탕 안에 물이 넘치는 것에 주목을 했고 왕관을 물속에 넣어 무게를 달아보면 황금의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흥분한 나머지 유레카 외치고 알몸인 채로 거리로 네, 뛰어나갔죠. 다이나믹 미들레인지 게르마늄 퍼지 세츄레이션 거친 사운드의 머프 스타일 퍼지를 결합한 서킷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던 젠페달스는 오랜 연구 끝에 드디어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독립된 아키텍처에서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활용하여 두 채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유레카 퍼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화된 게르마늄 퍼즈처럼 들리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중간 범위의 머프 스타일 페달처럼 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경이로운 팀 플레이어로 설계되어 톤 손실이나 사운드를 망치지 않고서도 다른 효과를 완벽하게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 빠른 소리 듣고 싶네요. 궁금하다. 모든 장르의 플레이어가 쉽게 컨트롤하여 놀라운 사운드를 만들 수 있고요. 또한 싱글 콜이나 험버커 픽업에 장착된 어떠한 기타에도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솔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운드의 로우엔드를 더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의 토우 그래? 스위치를 추가를 하였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이 젠페달스 역시나 이번에도 설명이 친절하진 않아요. 네. 사운드를 들어봐라 라는 브랜드인데 컨트롤부터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원! 9V DC 정제나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 있고요. L,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T,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하고요. G,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여기 보시면 토그 스위치가 있는데요. 퍼즈 사운드 캐릭터를 설정을 합니다. 이 토그 스위치를 변경함에 따라서 게르마늄 퍼즈의 느낌과 머프 스타일의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3단이 2단이 아니네요. 네, 가운데가 아마 이렇게 믹스 캐릭터가 아닐까 궁금한데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퍼즈는 사실 쿨린턴 굳이 안 들어봐도 네. 되겠죠? 확실히 여긴 잘 만든다. 그렇죠. 근데 항상 이게 기본방향이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오리가 러버덕이죠. 이 그 뭐지 샤워 거품이 네. 동동 떠 있어요. 이 그림 자체로 봤을 때는 도라이죠. 도라이 페달인데 사운드는 항상 이렇게 이성적이고 누구나 쉽게 양질의 사운드 쉽게 뽑아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브랜드예요. 재밌는 회사예요, 진짜. 게인량을 많이 높여볼게요. 네.
동일한 세팅에서 저희가 토글 스위치만 한번 옆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지금 잼 페달 다룬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야마가 있네요. 뭐 이런 말씀 안 돼. 자, 토글 옮겼습니다. 옛날 느낌 난다 진짜. 톤을 많이 높이고요. 네. 볼륨 조금만 더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아까 슬래시 생각나. 와우. 그리고 이 정도 개인량 그리고 이 정도 일그러짐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톤과 개인 볼륨을 많이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잡음이 없다라는 거는. 와, 좋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손쉽게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톡을 저희 가운데로. 가운데 아직 안 했죠. 네. 가운데 궁금해요. 좋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말 몇 시간 동안 이 잼 페달들을 다뤄봤지만 굉장히 또 다른 느낌으로 원플러랑 또 다른 느낌으로 굉장히 손쉽게 양질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고 그렇죠. 이성적이긴 하지만 독특한 이 특징이 있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사운드가 일단 따뜻하고 그리고 연주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퍼즈 페달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퍼즈 틱한 페달인 것 같아요. 그 시청자들도 보시면 이게 완전 퍼즈 타입은 아니에요. 그냥 퍼즈 틱한 네.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약간 아 왜 이거 치는데 그 자꾸 슬래시 사운드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냥 그 슬래시 그냥 마샬 사운드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슬래시 그 이제 그 뭐 건젠 로지스 앨범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고 뭐 벨벨리버브라든가 그 위에 슬래시 뭐 아 그 전이구나 슬래시 스네이크스랑 네. 벨벨리버브 그리고 최근에 그냥 아예 슬래시라는 네네. 타이틀을 걸고 활동 거의 이런 소리예요. 진짜.
긁었을 네? 때 그 퍼지한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드라이브라면 천편일률적인 다른 연주자들의 드라이브 톤과 확실히 차별화도 줄 수 있을 뿐더러 밴드 내에서 기타가 두 개인 팀에서 한 명이 퍼즈를 다루게 되면 밸런스가 약간 잘 안 맞고 잘 묶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느낌이라면 충분히 괜찮죠. 다른 기타랑 잘 묶고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이제 은총 씨께서 네. 유레카를 싱글 사운드도 들려주셔야 되잖아요. 아, 네. 사운드를 연주를 해주실 겁니다. 사운드 들어보시고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제 한 줄 평 드릴게요. 더 이상 제대로 된 완벽한 빈티지 복각은 트렌드가 아닌 것 같다. 뭐 그렇죠. 더 짧게 말하면 빈티지 복각은 트렌드가 아닌 것 같다. 뭐 이게 더 좀 더 깔끔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계속 진짜 여러 회사 이펙터들을 리뷰하고 하면서. 그 회사 이제 뭐 자신들의 그 브랜드 설명 글과 이런 것들 보면은 나 뭘 복각했다 뭐 몇 년 된 사운드에 감동을 받아서 뭐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네. 사실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그 전에 뭐 사실 저는 요즘 이런 글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펙터를 많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영감을 얻어 네네네. 라는 네네네.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뭐 고민을 하던 그는 네? 개발자 뭐 맛이 멋있게 깽이가 그래서 뭐 얼마나 동안 고민을 하고 해서 만들어진 페달이다 네. 이런 걸 들어보면 그 브랜드별로 들어보면 이제 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겠다는 정확한 목표와 자신의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나중에 지나면 또한 빈티지가 될 그쵸? 것이고 그 시대에 또 사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잼 페달한테 아주 좀 좋은 인상을 많이 받게 되네요.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왕관은 순금이었다.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히에론 왕이 유래를 했던 이 왕관이 순금이냐. 실제로 이 제가 알기로는 이 아르키메데스의 설화에 서는 순금이 아니었고 왕관을 만들었던 그 장인은 처벌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유레카 같은 친구는 진짜 잘 만든 페달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사운드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는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는 페달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젠페달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략 평균이 한 9.5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9.0, 9.5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그리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생소한 악기 제조국인데 거기서도 악기를 만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물론 포카리 스웨트를 그리스에서 만들지는 않지만
광고 때문에 포카리세트만 생각이 나는데 악기를 이펙터를 굉장히 잘 만드네. 저희가 그러네요. 이 시간 이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는 또 다른 크리스 브랜드를 리뷰를 해볼 겁니다. 그 브랜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서 아 크리스가 이렇게 이펙트의 강국이구나 라는 것도 한 번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